약간 꽃집 이런 느낌? 아... 그래서 웰컴 투 꽃집 약간 이런 안녕, 누가 뭐래도 꽃밤 맞습니다. 올해 성인이 된 멤버가 누구누구 있죠? 졸업했잖아요. 다시 돌아온 있지의 큰 변화. 바로 채령 유진 씨가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됐다는 건데요. 그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? 아니, 성인이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? 제 나이가 앞자리가 2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.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코앞에 다가오니까 어머나, 이거 어떡하지? 이렇게 된 거죠. 깜빡하면 서른 될 거야. 그러면? 오래 하셨나 봐요. 네 분이 성인이 됐는데 어느 한 분이 아직 성인이 안 된 분이 계셨다고. 저희 애기가 한 명 있습니다. 누구죠? 누구죠? 애기! 아이고! 아, 진짜 얄미워요. 두고 봐. 2년 남았어, 2년. 귀여워. 어떻게 생각하면 31일에서 1일로 하루 지난 거잖아요. 근데 그 하루 지난 사이 언니가 갑자기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애기다 이거지. 그 하루 가지고 유나가 항상 아침밥을 강조하는 친구거든요. 꼭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잘 챙겨 먹고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. 아 진짜. 우리 막둥이 유나 씨. 비록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멤버 중 가장 큰 키 덕분에 있지의 바비 인형으로 통하고 있는데요. 자, 바비 갑니다! 간다! 막내라고 얕보지 마십시오. 아이고. 헌칠한 키와 자신감만큼은 언니들 못지않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언니들이 왜 그렇게 귀여워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그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준비한 지명 게임입니다. 오! 오! 가장 잠버릇이 고약한 멤버는? 하나, 둘, 셋! 아, 진짜 배웠어요. 유나 씨의 잠버릇이 어떻길래요? 룸메이트예요. 네. 근데 전 이제 잠을 아직 안 자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얘가 키가 예뻐요, 키가 예뻐! 막 이러는 거예요. 괜찮아, 막 이러더니 어, 그래. 막 그래서 막 혼자 1인 몇? 그치. 저도 진짜 같이 호텔 방을 써봤거든요. 근데 유나가 갑자기 저희 본부장님을 찾더라고요. 본부장님. 여러분 독방 써야 돼요.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하나, 둘, 셋. 오! 의외로 걸크러쉬 류진 씨 당첨. 아니 애교가 많아졌어 이 언니가. 에이, 류진이 성인 되고 애교가 너무 많아졌어. 아 성인 된 애교 버전 한번 봐야겠네. 클래식으로 가지. 나 꿈꽃도 귀신 꿈꽃도. 클래식마저 참신하게 만드는 있지 매직! 내친 김에 있지의 귀여움을 대방출하는 릴레이가 이어졌는데요. 와 여러분, 지금 레전드 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얼른 저장하세요! 그리고 또 다른 개인기를 자처한 채령 씨! 그냥 솜털 같은 노래 틀어주세요. 와 역시 메인 댄서답게 수준급 춤 실력으로 진짜 있지다운 당당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.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하죠. 네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 타이틀 워너비도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있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